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닥다닥 이제 붙여 살죠. 네. 자, 우리가 공작기계에서 의식, 네. 이제 주가 남았죠. 아. 주거 공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죠, 그죠. 건너편 집은 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금고에 돈을 모아두고 있겠죠. 어, 그렇죠. 빈집털이들이 성행합니다. 아. 그래서 자물쇠를 따는 것을 갖다 우리가 락피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자물쇠 따는 사람들이 되게 성행해요. 아.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보 보안. 네.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이제 방화벽을 쌓죠. 네. 네. 해커들이 뚫습니다. 네. 그러면 해커들이 뚫으면 보안 솔루션 업체는 또 방화벽을 강화합니다. 네. 그러면 방화벽이 강화되면 해커들이 가만히 있나요? 또 뚫어요. 은행이라든지 뭐 수 없는 이런 정보 보안과 그 뚫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 브라마는 이 시장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이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뚫지 못하는 자물쇠를 만들겠다. 그런데 네. 저렇게 하면 이게 조합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조합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이분은 이 자물쇠, 아까 만들었던 그 입체적인 자물쇠를 만들었던 것이 자기한테는 엔지니어로서의 어마어마한 성취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까지 냅니다. 야, 이거 와서 따봐. 다른 사람한테 200끼니 준대. 200끼니 밥을 200끼니. 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귀니가 끼니. 아, 그게 다른 거예요. 저때 돈 단위를 파운드로 안 썼나? 아, 파운드가 있고요. 끼니라는 단위도 있고요. 아, 있었어요? 아, 실링 뭐 되게 복잡한데 끼니는 금화였어요. 지금 환율로 하면 3만 파운드, 환율을 이제 곱하면 5천만 원 정도 되고. 아, 지금 당장 도전해야지. 도전해야지. 잘못 땄다면 5천만 원 받는 거야? 해야죠. 한번 해보긴 해야죠. 해보긴 해야죠. 근데 그만큼 자기의 자물쇠를 못 딸 거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이드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 예. 예, 번호 열쇠 생각해보시면 그게 탁탁탁탁 다 맞아야만이 착 되는 거예요. 금고도 똑같거든요. 금고도 오른쪽 두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홈이 하나씩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18겹의 조합으로 만들었어요. 18? 와, 18 그러니까 진짜 많다. 좌로 우로 좌로 이렇게 하는 게 18번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네. 엄청 많아지죠. 이렇게 4억 7,900만 와. 근데 따는 사람 없었어요? 저거 중에 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땄나요? 네, 못 땄어요. 하하. 풀리는 데는 67년이 걸립니다. 예? 67년 전에 사업 출시. 왜? 왜 67년 만에? 아, 67년 동안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네. 67년 뒤에 성공한 사람이 탄생한. 그 사람 대단하다. 네. 그 사람 5천만 원 탔어요? 탔습니다. 탔어? 대박이다. 브라마는 이미 67년 뒤니까 사망한 뒤죠. 아. 그 아들이 이 자물쇠 회사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어갔을 때 이 만국박람회 네. 출품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만국박람회가 1851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만국박람회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1851년에 영국의 상황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모든 산업이 발전하고 옷감 풍부하죠. 주방 기구도 생기죠. 산업이 너무나 다방면으로 발달했던 것이죠. 이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도전 자물쇠. 챌린지 락이었습니다. 야, 저게 지금으로 보면 되게 하이테크였나 봐요. 그렇죠. 정보 보안 솔루션 업체가 하나 있죠. 자, 전 세계 해커들 모이세요. 프로포트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박. 아. 근데 누가 땄다는 거예요, 거기서? 땄습니다. 어머! 알프레드 홉스라는 미국 자물쇠공이 땁니다. 미국 자물쇠공? 왜냐하면 자물쇠라는 게 정보 보안의 의미였기 때문에 네. 서로 어떤 경쟁 관계였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말해주는 영국 못지않게.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네. 자, 그러면 알프레드 홉스가 1851년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에서 브라마의 챌린지 락을 네. 여는데 네.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일단 93년 대전 엑스포가
93일 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역시 대전 사람이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히 알죠. 아, 네, 정확히 압니다. 꿈돌이를 기억하는 거군요. 꿈돌이 완전 저희 집 아파트에 붙어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네, 그럼요. 그 세 달 정도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세 달? 네. 복수 도전이 가능했던 건가요? 아, 그 룰을 정했어요. 브라마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 자물쇠가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늘려줬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해도 되고요? 또 해도 되고. 9시간? 엥? 그렇게 빨리? 시, 네. 전 4일. 4일. 한 40시간. 40시간? 40시간. 네. 대략 다 비슷하게 답변이 나오신 것 같아요. 90시간. 그러니까 16일 동안 우와. 51시간에 걸쳐서 풀어냈습니다. 와. 아니, 그거는 땄다고 생각할 수가 없...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해본 맞습니다. 거예요? 도둑이면 이미 붙잡혀갔지. 이미 붙잡혀갔죠. 이게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4억 7,900만 개의 확률을 갖다 도전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하루에 3시간 좀 넘게 했네요. 와.